수능 날에는 핫팩에 두꺼운 외투 필수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날엔 이상하게 추웠다며 이쯤 되면 수능 한파도 과학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능 당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언제일까요? 정답은 2014년과 2019년 단 두 차례입니다. 팩트맨 팀이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수능이 처음 치러진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 당일 최저기온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죠. 27년간 수능 당일 서울의 최저기온인데 영하로 떨어진 건 7차례였습니다. 네, 보통 수능 한파의 정의는 이겁니다. 수능 치르는 시기가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 이번엔 역대 수능일과 같은 날짜에 30년치 평년 최저기온을 비교해봤는데요. 수능일이 평년보다 더 추웠던 건 10차례였고 이 중 기온이 수능 전날 또는 그 전날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진 건 6차례였습니다. 1998년엔 수능 이틀 전 서울의 최저기온이 9.7도였는데 전날엔 영하 2도, 당일엔 영하 5.3도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수능일엔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과거 학력고사가 12월쯤에 치러져 입시 한파라는 말이 생겼고 심리적인 이유로 더 춥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년 11월에 치러지던 수능,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실시되는 만큼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는 곳 많겠는데요. 중간중간 창문을 열어 환기도 해야 하는 만큼 얇은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